엄마, 어머니, 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 집안에 우리 아드님, 어머님 집안, 며느리 집안 중에 상나신 분 없어? 아, 우리 친정에 응. 동기나. 그치, 주초 상났지. 아, 씨. 내 시집도 그렇지만은 친정이 작년에 하나 가고 한 2년 전인가 하나 가고 동생 둘이나 갔어. 그치. 우리 엄마는 아들 걱정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돼. 내 건강. 왜냐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엄청 졸립다 그랬잖아. 엄마 들어오자마자 내가 졸립다 그랬잖아. 응? 집안에 상문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어요. 사자가 사자가 득실득실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사자가 따라들어서 집안이 편치를 못하고, 어? 집안에 또 병원에 가실 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이 지금 사업이 안 되시는 거는요, 이 상문에, 예? 줄초상에 표적이에요. 아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 몸을 칠수 없으니, 돈으로 땜박질을 하고, 마누라랑 사내 못 사내, 사내 못 사내, 사내 못 사내, 사내 못 사내 합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예? 지금, 아드님 걱정하실 때가 아니야. 우리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되고, 1번은. 그 다음에, 집안내가 또 사돈네 팔촌이나 또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또 귀에 또 들을 얘기가 또 있으시고, 어?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씨 자손납이랑 이씨 며느리 자손납이랑 사실은 참잘살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며느리 아이도 성질이 되게 급성질이야, 엄마. 어? 우리 이해하셨어요? 손녀 이씨 며느리 며느리. 응? 급성질이에요. 성질이 없지는 않아요, 엄마. 근데 비단 이 며느리만 나쁘다, 아들만 나쁘다, 어? 하기가 좀 그래요, 엄마. 왜냐하면 둘다 자잘못은 있어요. 그거는 별거를 하고 이거는 부부간의 문제고요, 엄마. 엄마가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고, 들으시고 살피시니까 이 아들내미가 지금 운을 받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상문에, 엄마. 어? 그다음에 공장 같은 거예요, 엄마. 누가 나? 아들. 아들. 그냥 그거 없어. 없어. 밥 술 없어. 장사하는. 엄마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야, 이 아들이. 예? 어디서예요? 부평. 부평에서, 뭐, 노래방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말하자면 빠지 양주 갈고 그러니까 아가씨 놓고 하는 거. 근데 장사가 어쩔 수 없어, 엄마. 그리고 또한이도 엄마.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엄마가 이 부부 사이를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분명한 거는 두 내외다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저 둘이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어떤 내가. 편을 들고 그렇지. 누구를 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래 살 바에는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지. 이혼도 저안 하고. 며느리가 안 해줘요. 모르지 둘이가 의대인 건지 처녀는 갈랐을 적에는 이제 이혼하기로 하고 그렇게 근데 엄마 한 갈랐으니까. 2년은 가요. 응? 이게 한 2년은 가요. 오래돼서 애들 헤어진 지가. 한 2년은 더 간다고요, 더 엄마. 간다고. 저래 살 바에 나는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면 근데 그런 좋겠구만. 것도 말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그 나는 이제 저거만 알아서 하고 나도 냅두는 거고 뭐 삶만 사는 근데 거고 뭐 엄마, 그런 대신 아드님도요, 여자 없어요? 모르겠어 그거는 있어 보여요. 있겠지 없지나 그러니까 누구 않겠지 잘못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며느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이해하셨죠? 아들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러셔. 근데 그거 지금 사업자를 이제 내 이름으로 돌려놨거든 걔가 이제 뭐 이래저래 빚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 저거를 가격을 좀 쳐서 했으면 하는데도 그것도 좀 지금 근데 상황이 엄마, 이러니까 내가 봐봐요. 아까 따님도 이압 전에 지금 점을 봤잖아, 엄마.
근데 상문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요, 문서가 잘 안 띄어져. 이럴 때 문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왜 안 잡아야 될 문서를 잡고 싶고. 왜 성주가 불안하니까. 이미 다 떠 있으니까. 근데 이 엄마, 이 지금 거기 지금 몇 층이에요? 지하. 지하. 네. 근데 엄마 잘 안 나가, 이 터가. 그러니까. 어? 근데 새도 만만치도 않아. 새도 맞아. 아, 만만치 않아요. 잘 안 나가요. 새도 지금 못 주고 있고, 뭐. 애들 월급도 그렇고, 뭐. 안 나가요. 얘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치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지금 빨리. 근데 보증금은 살아있어, 엄마? 보증금이 뭐 집세가 몇 달 까지면 보증금 날라가는 거지. 근데 다 가면 다 그거 저 시설비를 많이 주잖아, 권리금을. 그게 많이 들어간 거지, 보증금 얼마. 근데 지금 엄마 권리금 받기 지금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시세도 얼마 안 내버리면 주인은 나가라 하면 꼼짝 말고 나와야 돼. 그러면 투자해놓은 거 그냥 다 날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또 뭐가 되냐고, 또 나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거다 집어넣었는데. 해주지 말았어야지. 우리 엄마는 어? 안 해줄 수가 있나 또. 우리 엄마는 아들을 괜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막 나도 힘들게 일해가지고 개 밑에다 다 집어넣고나 지금 내가 아주 너무 힘든 거야. 그 일을 지금 안 해야 되는데 내 몸을 위해서 아파가지고 참고 하는 거야, 걔 때문에. 근데 엄마 이 문서 안 나가. 큰일 났다. 안 나가요? 지금 내놨죠? 내놔도 안 나가. 보러 온 사람 없죠? 보러 온 사람 있어요? 없나 봐. 안 나가요. 안 나가. 아예 손바닥을 턱 털고 나오던지. 아이고. 응? 그리고 엄마가, 엄마도 지금 3대시잖아. 그죠? 3대 때문에 그걸로 하셔. 나 건강은 지키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 내년에 또 3대잖아. 나가는 3대. 근데 두르고 살피니까 우리 엄마는 내년 나가는 3대 엄실나게 힘들어. 힘든다. 우리 엄마가 지금 다리도 안 좋으시지, 허리도 안 좋으시지, 몸이 어때 엄마? 아, 말도 못해. 정상 아니야. 죽고 싶었을 때는. 정상 아니야. 조용히 죽었어, 말이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든다니까, 아주 지금. 그리고 엄마, 사자가 진을 치니까. 너 어떻게 되냐. 그거는 뭐 굿하는 수는 굿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런 게 풀어서 이제 보내는 수밖에 없어, 엄마. 사자가 이렇게 따라드냐. 들어서자마자 그냥 눈이 확 감겨요. 눈이. 확 감겨. 그럼 엄청 따라들었다는 거거든. 엄청 그거 하는 건데. 근데 이 아들은 엄마, 한번 혼나야 돼. 그만 도와줘. 뭐, 어떻게 뭐 혼을 내야 되지, 그럼. 그만 도와주라고. 이제 할 것도 없어. 도와줄 것도 없고, 나도 지금. 도와주지 마. 건건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일을 못해. 무릎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엄마가 신체 그래도, 구조가요. 또 뼈골이 아플 수밖에 없는 저기야. 옛날 분치고 키가 너무 크셔. 너무 아파 죽겠어, 진짜. 아프기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다 난다니까.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엄마 여기 가게 안 나가? 큰일 났네. 안 나가요. 지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막 치고 들어오니까 바꾸고 또 내가 또 많이 또 보태주고 막 이렇게 버려놓은 거 다 갖다 집어넣어줬지거든.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요 이제 문서를 지금 권리금이 얼마예요 엄마? 권리금이 1억 한 4천 줬나? 3천인가 4천 주고. 보증금이 한 4천밖에 안 돼. 그리고 집세는 몇 달 물렸으니까. 그 보증금 다 떨어지기 전에 빼야지. 권리금이라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싸기라도 그냥. 줬으면 좋은데. 아, 요새 누가 뭐 가게들 하려고 덤벼들어? 이상해? 하는 사람은 또 하는데, 엄마. 하는 사람은 또 해요. 이 와중에도 해요. 그렇지.
수리해갖고도 다시 제어품 때리신 분도 있어요. 맞아. 사람도 그 사람도 운이 있으면 또 될 네. 수도 있고 장사는 또 그렇지. 네. 근데 좀 빼는 방법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빼달라고? 가게만 빼나가면 나기만 하면은 좋겠구나 그냥. 저도 진짜 뭐 손해보고 보더라도 뺐으면 근데 권리금도 거. 엄마 다 이제 예를 들자면 뭐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각오하고 있지. 다음 조금이라도 건져야 이제 은대까지 걸어먹고 얻어가 할 수 있겠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 차라리 이 아드님이 노래방 같은 거를 했으면 맞아. 저 나았을 수 있고 차라리 이럴 때 치킨집 하고 있고 생맥주집 하고 있었으면 맞아. 차라리 더 나았어요 아드님이. 그렇지, 맞아. 예? 배달이라도 지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대면을 하면서 마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드님이. 남자가 그런 건 여자가 해야 돼, 그 장사는. 맞아요. 여자 나가서 두고 해봐야 걔들이 매상 안 올리지만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은 어차피 일하는 아가씨들 입장에서 시간만 떼어주면 그럼. 되는 건데 매상은 안 올려주고. 그럼 저거 월급만 받아가면 되니까. 네, 시간만 채우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일해가지고 나 그 월급도 못하면 내가 내 돈을 또 해주고. 미치겠다. 일해가지고 그 내가 살고 싶겠냐고. 엄마 그만해. 이상... 왜냐면 내년에는 우리 엄마가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애야. 나간 삼재니까. 땜 할 게 없어. 못 살고. 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돈으로 이렇게 땜을 하겠는데 할 게 없어. 그럼 몸밖에 더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일을 지금 못 하시잖아. 그치?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일 하신다는 얘기잖아. 지금 일 하는 거야 하는데 지금 나 당장 쉬고 싶어. 뭔 일이야? 너무 아프니까 몸이. 뭔 일이야? 나는 저 청소하러 다니잖아. 아이고야. 예, 힘들어. 얼마 이 타리고 타고 이제 이 마디까지 아픈 거야. 손마디까지. 이 관절까지 다 온 거야 이게. 그리고 뭐 골다공증도 생기고 지금 아주. 근데 내년에는 우리 어머니가 더 아프시다 그래. 엉망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아. 난 죽어버리면 편하겠지 하고 그냥. 여튼 엄마 끝.